논구가 54만 명 가까이 되는 모든 구민에게 한 명당 마스크 두 장씩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마스크만 110만 장에 달하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모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조원 기자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통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소가 적힌 서류봉투에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과 마스크를 함께 포장합니다. 노원구가 마스크 대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구민 53만 1,840명 전체에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한 겁니다. 확보된 물량은 110만 장. 지난달 초부터 구청 직원들이 부산과 밀양, 남양주 등 전국 각지의 마스크 공장을 돌며 모았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지금 수급이 지금 고른 게 좀 어려웠고요. 마스크 구매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구청 자원에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전달하니까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어떻게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갈까? 먼저 각동에 배부된 마스크는 통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통반장들이 주소와 세대 원수가 적힌 자료를 보고 직접 주민들에게 나눠주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중복 방지를 위해 주민들은 직접 대장에 서명을 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소외받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노원구는 마스크 확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마스크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먼저 전달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